다른 뉴스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거 뭐 처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리버리 합니다. 이거 보시죠. 예. 아, 조선일보. 예. 경기 진짜 거지 같아요.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사업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예, 좀 크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예. 사업소득이라는 건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5분기 연속 감소. 예? 예, 5분기 연속 감소라는 거는, 자,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죠? 예, 문재인 씨 등등. 홍남기 부총리 등등 뭐라고, 뭔 핑계대요?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우한폐렴 핑계대잖아요. 정세균도 그렇고. 분기라는 건 뭐예요? 1년에 4분기예요. 1년에 4분기. 분기라는 건 3달, 1분기. 5분기 연속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럼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직격탄이 되면서 가게의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그럼 3, 5, 15, 15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우한폐렴이 15개월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우한폐렴 언제 일어났어요? 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한두 달. 15개월 자영업자들이 5분기 연속 감소입니다. 여기 저 표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죠. 최근 2년간 분기별 사업소득 증가율 추이인데 2018년 1월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6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맞고 나서부터 이 그래프 보시죠. 밑으로 하향으로 쭉 하향으로 가요. 그러더니 맞고 나서 몇 달 안 있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그러더니 통계 작성한 이후 2003년부터 이런 통계가 했는데 이후에 처음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우한폐렴 핑계를 대? 우한폐렴은 최근이고 이게 언제서부터야? 2018년 에? 3월 지나면서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어따 대고 우한폐렴 핑계를 대? 하여튼 야비에요. 어? 좋다가 경기가 좋은 거 기대하지도 말자. 그냥 현상 유지만 하다가 우한폐렴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 우한폐렴 핑계 대면 그냥 또 봐줘. 그래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염병 핑계를 대서 경기가 안 좋다. 이거 치사한 짓이야.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놈 우한폐렴 때문에 장사 더럽게 안 되네. 거지 같아요. 국민들은 그럴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총수도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우한폐렴 때문에 이거 아 반도체 타격받네. 갤럭시 핸드폰 타격받네.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총리나 이런 사람이 아 우한폐렴 때문에 경기가 안 좋네요. 에라이 씨. 그게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통계 보십시오. 2018년 3월 넘어가면서부터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장기간 망쳐놓고 통계 2003년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 그전엔 통계가 없으니까, 이런 통계가 없으니까, 집계가 안 됐으니까 모르고, 그전엔 이런 경우가 없었죠. 계속 발전해왔지, 우리가 언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야!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따 대고 우한폐렴 핑계야. 우한폐렴 핑계되면서 짜파구리 쳐드시면서 송강호, 조여정, 봉준호 데려다 놓고 두 시간 놀아? 두 시간 준비하느라고 청와대 전 직원은 이틀을 준비하고? 이틀이라는 건 제 추측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 하려면요. 이게 한두 시간 내에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우한 폐렴, 예? 이렇게 경기를 사업자들을 망가뜨려 놨어요. 저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것들이 또 핑계를 대더라고. 자. 뭐 이거 자세히 이제 하여튼 5분기 연속 중상위층 보시죠. 중상위층 사업소득 줄었는데요. 5분기 연속 자세히 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늘어났어요. 반면에 여기 반면 저소득 요거 이제 요것도 꼼수입니다. 저소득층 늘어났는데 요걸로 이제 또 홍남기는 홍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홍보하겠지. 대통령 자 빼자. 문재인이 홍보하겠지. 저소득층 늘어났다. 이거 왜 그래요? 막 뿌렸잖아요. 돈. 예? 복지자금이니 뭐니 막 뿌려서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기업은 다 줄고 5분기 연속. 예? 저소득층의 현금 살포 한 걸로 이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 단기 알바 이런 걸로 정부 돈 막 뿌려가지고 간신히 늘어난 거고, 예? 오마이뉴스에 또 나왔는데 문재인이가 그랬네. 오마이뉴스 20년은 언론 혁신의 역사래네. 아이고 진짜. 나 진짜 이게 속보가 나와도 야 창간 20주년 영상 축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인가 본데 야 그 좌파 언론 저들만 빨아주는 언론이니까 야 20년 언론 혁신의 언론 혁신의 역사가 아니라 언론 방해의 역사 아니에요 오마이뉴스. 지금도 보세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데 그냥 문재인만 달랑달랑하고 잘했다 그러고 아니 근데 이렇게 저소득층을 늘어나게 한 것도 이것도 꼼수다 이런 얘기죠 현금 살포로 여기 이제 이거 보시죠 은수년 통계 국장이 얘기한 거예요. 최저임금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늘어난 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이 연속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녹을 먹는 통계 국장이 얘기한 거야. 우리 유튜버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신네들 국장이 얘기한 거야.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빨리 고치라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계속. 근데 이거 보십시오. 8분기 만에 하위 20% 근로소득 늘었다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꼼수다 이런 얘기죠. 홍남기도 얘기했죠. 여기 보십시오. 아니나 달라. 1분기 소득이 크게 증가. 1분기라는 거는 이제 하위층을 얘기합니다. 소득이 저소득층. 1분기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개선됐다. 이건 뭐냐면 상위하고 하위하고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폭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상위는 소득이 줄고 하위는 현금 살포를 정부에서 해서 늘고 그래서 조금 줄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선일보에서 지적했지만 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통계 보십시오. 2018년 3, 4월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사상 처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소득을 줄여놓고 망가뜨려놓고 우한폐렴 핑계나 대고 우한폐렴이 2018년 3월, 4월에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거기서 일어났구나. 이 우한폐렴은
언제 일어났어요? 최근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떠가 진짜 거지같이 핑계를 대네. 경기 진짜 거지 같아요. 신문 제목이었는데요. 진짜 거지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